자, 배준호 계속해서 성취도 확인하겠습니다. 하루에 끝낼 걸 도대체 몇 분에 걸쳐서 4번이에요. 4번. Harry misses his parents. Harry는 그리워한다. 그의 가족, 그의 부모님들. 네. 5번 눈풀이 못했네요. 1번부터. Are they on the scare? 그들은 길거리에 있니? 네, 뭐라고요? 스트리트. 스트릿. 다시 읽어보세요. Are they on the street? Are they on the street? 무슨 뜻이라고요? 그냥 길거리에 있니? 계속해서. Are the boys kind to you? 네, 뭔 소리? 아, 뜨죠. 남자들이 친절하니 너에게. 남자애들, 그 남자애들이 너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지.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으면 No, they are. 아니, 너의 no, they aren't. 그러면 There are dogs in the cage. There are dogs in the cage. 뜻은 우리들이 다 우리. Hey. There. 몇 가지 뜻이 있다고요? 두 가지. 뭐하고 뭐? 거기로. 거기에 거기로 하고 아무튼 아무 뜻 없고 대신에 함께 사용하는 비동사가 무슨 뜻이 되도록 만든다. 있다. 네. There is 못하는 이유는 덕스가 우리들이어서. 우리들이 있다. 그 우리 안에 있는 거 있다라는 주체가 우리들인데 한번 밀어봤자 데이니까 데이랑 어울리는 그래서 Are there vases on the table? 꽃병이 그 탁자에 있니? 네. 마찬가지 똑같은 이유, 3번, 4번 똑같은 이유. 계속해서 5번. My mom is happy with the news. 나의 엄마는 행복하다. 소식 들었어. 그 소식에 행복해 하신다. 여기만 잊은가요? 네, 왜요? My 마음이 쉬어가지고 줄이면 쉬 오케이. 어른 쓸 수가 없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바르지 못한 것을 묻고 있네요. 바른 것은 그대로 읽고 해석해 주시고요. 틀린 건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해 주십시오. Is that her wallet? 오케이. 맞는 문장이다. 그 뜻은 저것은 그녀의 지갑이니? 오케이. 계속해서 Are those his socks? His socks? 저것들은 그의 양말들이니? 네, 맞는 문장이다. 계속해서 The books are not there to. 네, 댐을 대어로 고쳐 대어즈로 고쳐야 된다. 그렇다면 뜻은 아니. 그 책들은 그들 것이 아니다. 책들은 그들의 것이 아니다. 네, 계속해서 3번. It's my new digital camera. 네, 뜻은 그것은 나의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 5번. Their clothes are very dirty. Their clothes are very dirty. 뜻은 그들의 옷들은 매우 더럽다. 네, 결국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이 와야 되는데 격이 잘못된 댐이 와서 틀렸다는 문제. 7번. 네, 마찬가지 어법상 바른 걸 찾고 있기 때문에 틀린 부분은 바르게 고쳐서 읽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니, she isn't with me now. 맞는 문장이다. 무슨 소리? 그녀는 나와 함께 없다, 지금.
그녀는 나 지금 나랑 같이 있지 않아. 그래서 I like your white shirt. yours를 you로 고쳐야 된다. I like your white shirt. 그렇다면 무슨 뜻? 나는 너의 하얀 셔츠를 좋아한다. 난 너의 하얀 셔츠가 마음에 들어. 틀린 문장이고 계속. Is he from Singapore? 힘을 히스로 고쳐야 된다. He. 히로 고쳐야 된다. 그렇다면 무슨 뜻? 그의 고향은 싱가포르니. 그는 싱가포르에서 왔니? 왔니? 그는 왔냐? 싱가포르로부터. 주격이 필요한데 목적격과도 틀렸고요. 누가 다 만드는 자리에 누가가 와야 되는데 누구를이 와서 틀렸고요. 그래서 There is a police car over there. There is a police car over there. 무슨 뜻? 경찰차가 거기에 있다. Hey, a police car. 먼 길에 봤자 It. 경찰차 한 대가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it과 함께 쓰는 비동사 is로 고쳐야 된다. 그래서 5번. The pictures on the desk aren't her. This desk. This her or aren't her. 어디를 고쳐준단 말이에요? 틀리지 않았다. 맞는 문장이다. 아, 고쳐야 돼요.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요? The pictures on the desk aren't hers. 네, 그러면 무슨 뜻? 픽처로 Pictures도 picture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두 군데 고쳐야 된다. 뜻은? 그 사진은 그 데스크 탁자 밑에 있다. 책상 밑에 있다? 책상 위에 있다? 책 책상 밑에 있다? 뭐? 책상 위에 있다. 그것은 그녀의 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치면 잘못 고친 거니까 다시 알아오시고요. 네, 그 다음에 대화가 어색한 걸 묻고 있네요. 어색하지 않은 건 그대로 읽고 뭐라고 묻고 답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색한 대화는 읽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s he ready now? No, he isn't. 어색하지 않은 대화다. 그럼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는 준비가 됐니? 아니, 그는 되지 준비가 되지 않아. 그렇다면 No, he doesn't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왜 No, he isn't입니까? He is 되어 있어 앞에. 여기 생략된 말이 뭡니까? Ready. No, he isn't ready. Ready의 뜻이 뭡니까? 준비. 준비하다. 무슨 시예요? 하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두 가지 되는데. 뭘 레디가 준비하답니까? 준비된 무슨 시예요? 어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비동사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is 토리오 토니오 토리오 토, 리, 노. 토리노 in 캐나다 네, no it isn't 전번에 어색하다더니 어색하지 않다? 그러면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토리오는 캐나다에 있니? 그랬더니 아니, 그것은 없어. 여기 생각된 말은 캐나다. She isn't in 캐나다. 그냥 캐나다예요? No, in 캐나다. in 캐나다 is은 뭐 대신 왔어요? 이제 토리오. 토리노. 노, 토리노 isn't in 캐나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토리노는 캐나다에 있니? 아니, 그것은 없어. 캐나다에 Is Gumi in Japan? No. It isn't 됐습니까? 여기 왜 대문자일까요? 지역이야. 그런 걸 보고 무슨 명사라고 할 거다? 고유 명사. 알겠습니까? 네. 대준호, 구미, 대구 이런 것들을 보고 고유 명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어색하지 않다. 계속해서 Alvin and Mark, 14 years old. Yes, they are. 네, 어색하지 않다. 그럼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빌과 마크는 14살이니 그랬더니 맞아 그들은 14살이야. 네, 그러면 여기에 생략된 말 넣어서 데이부터 읽어주세요. Yes, they are 14 years 올드는 왜 뺍니까? old. Yes, they are 14 years old. 네, 계속해서 4번. Are you David's friend? Yes, we are. We are 붙여야 된다? 왜 그렇죠? 친구들이라서. 친구들이다. 네. 헤이, 뭘 보고 할수 있죠? 프렌드 뒤에 지금 해석하면 뭐가 복수. 돼요? 너는 데이브의 친구니? 맞아, 우리는 데이브의 친구야. 헤이,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계속 다시 해볼까요? Are you David France? Yes, we are. 아, 너희는 데이브의 친구들이니? 맞아, 우리는 데이브의 친구야. 네, 유에 대해서 내가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네. 이거는 무슨 뜻도 있고, 나 뜻도 있고 또. 너희. 그 말은 얘를 보고 몇 인칭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1번이요. 유를, 이거 둘다 똑같은 인칭인데요? 몇 인칭이라고 배웠어요? 인칭은 어떤 인칭이 있나요? 1인칭, 2인칭, 3인칭. 그럼 유는 몇 인칭인데? 1, 3인칭. 1, 3인칭이다. 말을 2인칭. 하는 사람 본인이 1인칭. 2인칭은 뭘 보고 2인칭이라고 한다? 듣는 사람. 말을 듣는 사람 단수는 뭐? you 복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설명하면 you는 너란 뜻도 있고 너희들이란 뜻도 있다. 3인칭 단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he she she it 예, 그럼 3인칭 복수는 복수 데이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틀렸고 5번 Are there flowers in the garden? Yes, they are. 예, In 맞는데요. the garden. 예, 뭔 소리 하고 있다. 꽃들이 정원에 있니? 그랬더니 맞아, 꽃들은 정원에 있어. 대화부터 시작해서 생략된 말 넣어서 읽어주세요. Yes, there are in the garden. 전혀 뭔가가 틀리셨고요. There are in the garden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을 텐데. There are flowers in the garden. 대어라라 그랬으면 뭐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뭐가 있는지를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정원에 있다 이럽니까? 정원에 꽃이 있다 이럽니까? 응? 저는 꽃이 있다. 그래서 뭐? Yes? Yes, there are flowers in the garden. There are라고 얘기했으면 뭔가 여러 개의 이름식 복수형, 명사의 복수형 써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케이,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그녀의 이야기는 흥미롭지 않다. Her, her story is not interesting. 자, 그러면 이거랑 같은 말을 I로 같은 말 해주세요. I.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바꿔도 똑같은 얘기겠네요. 그녀의 이야기는 재미있지 않아라는 말이나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 똑같대요. 아, I am not interested her story.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 I am not interested in her story. 다시 읽어보세요. Interested.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Interested. Okay. 다시 읽어주세요. I am not interested in her story. Okay. 이거 읽어보세요. Interesting. Okay. 이거 두 개 내가 비교해오라고 카톡으로 보냈는데 왜 답이 없나요? 아, 카톡으로 보내요. 조사해 왔나요? 예? 조사해 왔나요? 네. 뭐부터 조사해라 했습니까? Interest. 뜻은 흥미, 관심. 그런 뜻도 있고요. 관심. 여기에다가 뭐를 붙이고, 뭐가 붙이고, 이건 무슨 시로서의 뜻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다시. 하다시로서는 무슨 뜻이던가요? 관심 있다. 관심을 주다. 뭐라고요? 흥미를 갖게 하다. 관심을 갖게 하다. 흥미를 갖게 하다. 그리고 여기에 ing 붙인 거 얘는 흥미로운 관심이 있는 하는 또 관심을 갖게 하는 뭐래? 그게 뭐고요? 흥미를 갖게 하는 것. 혹시 하다시에 ing 붙이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혹시 안 배우셨나요? 아니요. 관심 갖게 하다. Interest. 관심을 가지게 하는. Interesting. 흥미를 갖게 하는 이란 말은 같은 말, 좀 더 쉬운 말, 좀 더 간단한 말 하면 뭐예요? 재미있는. 지금 his first story is not interesting의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어요? 첫 번째 무슨 시예요 이거? 어떤? 그래서 만약에 그녀의 이야기가 재미있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Her story is interesting. 근데 재미있지 않으니까 is not interesting 이라고 한 거고요. 네. 자, 얘는 무슨 뜻이겠다? 예, 인트러스트의 몇 번째 녀석? 세 번째. 세 번째 녀석, 뭐 바뀐 무슨 시라고요? 에? 뭐 바뀐 무슨 시라고요? 바뀐이요?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요? 모든 하다시는 산단 변신한다. 인트러스트. 인트러스티드. 인터러스.
치즈. 두 번째 녀석, 세 번째 녀석 똑같이 생겼다. 두 번째 녀석은 화장실 속에 뭐 들어가 있는 무슨 형태? 디드가 들어있는 무슨 형태? 사과요. 그러면 이두 번째 interested의 뜻은 무슨 뜻이다? 흥미를 가졌다. 가졌다. 흥미를 갖게 하다니까 얘는 과거형이면 뭐겠어? 흥미를 가졌다. 뭐래? 가졌었다. 뭐래? 흥미를 갖게 했었다겠지. 했었다. 흥미를 갖게 하다의 과거형이니까 흥미를 갖게 했었다겠지. 세 번째 녀석은 뭐 바뀐 무슨 시? 원래 뜻에 입장 바뀐 어떤 시다? 흥미를 갖게 하는 것을 당했어. 뭔 소리예요, 선생님?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그 영화가 너를 흥미를 갖게 만들었어. 그럼 네 입장에서는 뭐야? 네 입장에서 얘기하면 뭐야? 흥미를 흥미를 느끼는 하다시 아니라니까, 어떠시하니까. 느낀 흥미를 느끼느니까, 좀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재미있어 재미있는 하는 관심을 가지게 된 이란 뜻의 된 무슨 시라고요? 어떤 시 이거 혹시 외우라고 안 했나요? be 이거 interested in 무슨 뜻인데? 흥미 있는 관심 뭐뭐에 흥미를 느끼다, 뭐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뭐를 재밌어 하다 라는 뜻이라고요. 그녀의 스토리가 not interesting 하니까 not interested 당했네요, 나는. 재미를 느끼게 하지 못하니까. 나는 재미를 느끼게 하는 걸 당하지 않은 상태가 됐네요. 그다음 계속해서 이 손목시계 너의 것이니? Is this your world? Do you want? 그렇죠? 맞죠? 틀려서는 Is this yours watch? 이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고쳐볼래요? 아니요. 못 고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다가 not을 넣고 해석하랍니다. She is a figure skater. 그녀는 figure skater다. She isn't a figure skater. 그녀는 figure skater가 아니다. 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그러니까 is not, are not, am not 이렇게 비동사 뒤에 not을 넣으면 무슨 문이 된다? 그녀는 피겨 스케이트 선수입니까라고 묻고 싶다면 What is she? 그녀는 피겨 스케이트 선수입니까라고 묻고 싶다면 Is she a figure skater? Is she a figure skater? 하면 되겠지. 뭘 그렇게 어려운 거 시켰습니까, 내가? 예, 그러면 그녀는 피겨 스케이터 선수가 아닙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Isn't she a figure skater? 라고 하면 되겠죠. 예, 그다음 계속해서. 예, 22번. His gloves are on the desk. 그의 장갑도 책상 위에 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Are his gloves on the desk?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의 장갑들은 책상 위에 있니? 오케이. 그다음에 성적표네요. 무슨 과목이에요? 영어랑 수학. 오케이. 몇명 나와요? 세 명. 이름은? 닉, 요코, 리브. 누가 공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저기 그 닉. 누가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저기 요크.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것 같나요? Is next English grad good? 네, 했더니 대답은? Yes. Yes, it is. Ah, yes, it is. 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It. Is this English very good? Yes, it is. 해석해 아, 달라고요. 네게 성적, 네게 영어 성적은 좋니? 그랬더니 맞아, 그것은 좋아. 지금 어디 쳐다 여기 1, 2, 3, 4, 5, 6 중에서 뭐 쳐다보고 대답하는 거예요? 1위요. A면 제일 높은 등급 받은 거네요. 네, 그래서 it은 못 외워봤고 Dick's English grad. it's English English grad. grade. 그럼 여기 생략된 말은 And it is good. good입니다. 이런 건왜 해야 돼요? 저거 그 소유병만 타는 해야 돼요. 아, 닉은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남자요. 그러면 이거 대신 뭘 써도 될까? 닉. His. Is his English grade good? Yes, his English grade is good.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23번도 완성시켜달라네요. Or look and live good and mad. 했더니 No, they aren't. Art. 아ren't. 이번에 공부 좀 해왔네, 준호. 공부 좀 해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공부요? 공부 쉽다고 느껴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요크와 리브의 영어 성적, 아니 수학 성적은 좋니? 그랬더니 아니 그들 영어 수학 성적은 좋지 않아. 요거 설명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지. 구대시 무슨 뜻이래요? 9대시 하셨거든요. 근데 기억은 안 나거든요. 뭔가를 아, 잘하는 기억나요. 해석 다시 해주세요. 읽고 해석 다시. Or look and live good at math. 요크와 리브는 수학을 잘하니. 아니, 그들은 수학을 네, 생각된 걸로 써주세요. No. No, they are good at math. 그래서 이번에 외워야 할 수고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Be good Good and 뭐뭐를 잘하다. 외워야 할 수고,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는 거래요. Be interested in 조심해야 될건 interesting movie가 맞을까? interested movie가 맞을까? 느낀 거니까 interested. interested의 뜻은 흥미를 느끼게 하는 걸 당한이란 뜻이니까. 그렇죠. 흥미를 가지게 된 이란 뜻이고, 흥미를 느끼는 이런 뜻이라 했죠. 그렇죠? 그럼 흥미를 느끼는 영화야? 흥미로운 영화. 그러면 interesting movie가 맞겠어? interested movie가 맞겠어? Interesting. interesting movie를 보고 I am interesting이 맞겠어? I am interested가 맞겠어? I am interested. 오케이. 뭐 바뀐 무슨 시 써야 돼? 사람은 입장 입장 바뀐 바뀐. 어떤 시를 써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교실에 10명의 학생들이 있던데요. 그래서 대어로 문장을 시작해야 되고 7단어로 만든다고 하는데 준비됐나요? 가보겠습니다. 대화라.
10 students in the classroom. 에이, 잘했고요. 내가 분명히 10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가르쳐줬을 텐데. 우리말로 10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질문, 우리말 질문은 뭐가 되나요? 몇 명의 사람들이 교실에 있니? 얘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한대요? How many? How many are there students in the classroom? Hey, 틀리셨네요. Hey. 또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How many there are students in the classroom? 이렇게 네. 오케이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기 읽어보세요 There are 오케이 묻는 느낌 듭니까? 아니요. 뭔 대어라 대어라 묻는 말이야 are there 알대요. 제우 오늘은 끝낼 수 있지? 몇 권의 책? How many books? 몇 명의 사람들? How many people? People지? People은 people. 불규... 내말좀 들을까? People은 불규식 복수형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 How many children? 그럼 얼마나 많은 학생들? How many students? 얘를 왜 이상가족 만들어놨는데? 어? 다시 교실에 학생 몇명 있는지 뭐라고 묻는다. How many students in the? 아, how 인 many? 얘는 안할 거야 얘는. 아니, 해야죠. 있다. There are. 있니? Are there? 오케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있니? 교실 안에 교실에 학생 몇명 있나요? How many students are there in the classroom?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students are there in the classroom? 했더니 There are 10 students in the classroom. 네 선생님 걱정 많이 했는데 잘하네요. 오케이 수고했는데. 빨간색이 한 군데 남아 있는 것 같네요. 어머님 다 없어졌죠?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It is your watch.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근데 문제가 있는데요? 나의 것. 여기 지금 뭐를 사용해라? 이네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라고 Is your this watch? 하는데요. Your is yours this watch? this watch? 오케이. Is 그러면 this 이거 안 watch 만기로 봤자 it? it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그것은 너의 것이니 만들어 보세요. 그것은 너의 것이니 그것은 너의 것이니 만들기 힘들면 그것은 너의 것이다부터 만들어 보세요. 그것은 너의 것이다. 그것이 혹시 영어 It is yours. 그럼 이걸 가지고 그것은 너의 것이니? Is it yours?
이 시계는 너의 것이니? Is this watch yours? 이거 뭐라요? 이게 뭐죠 이거? 그 인칭 대명사. 물론 인칭 대명사지. 어 당연히 인칭 대명사지. 이따시 말한 걸 얘기하면 어때? 이렇게 딱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라고요? 그 소유격 플러스 명사. 그 말은 예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소유격 대명사 뒤에 명사를 넣으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 다른 말로 하면 소유격 뒤에 명사가 없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소유격 뒤에요? 어. 된다. 있으면 된다라기보다는 있어야만 한다가 있어야만. 더 맞는 표현이지. 어? Is this your watch? 근데 yours 써봐. 여기에 명사가 있는데 말이 돼? 아니요. 어? 그리고 Is this your watch는 무슨 뜻이냐? 네가 쓴 거. 이것은 너의 손목시계니를 만들어놨어. 물론 같은 얘기하는 거야. 이건 네 손목시계냐? 라고 묻는 거나 이 손목시계는 너의 것이냐? 묻는 거나 똑같이 어떤 손목시계가 상대방 소유인지 묻는 건 똑같은데 문제는 여기에 yours를 꼭 쓰래. 여기에다가 watch를 쓰면 어떡하나? 응? 그래서 오 해보자. 뭐라고 물어보거나 Is this yours watch? Is this watch yours?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고요. Is this 뭐라고요 다시? Is this watch yours?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뭐라고? Is this watch yours? 확실하게 좀 더 티나게 Is this watch yours? Is this watch yours? 하거나 또는 Is this your watch? 다른 문제 됐습니까? 네. 에이 갑자기 바본 줄 알았는데 바보는 아니네. 농담이고 공부 좀 똑띠 해라. 네 알겠습니까? 네 중학생이다. 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